안녕하세요. 영어 시간의 맷주 제재입니다. 네, 오늘은 입술 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보통 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약국에서 봐도 그렇죠. 손님을 많이 보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이 피곤하거나 그렇게 하면 입술 물집이 생기긴 하는데요. 포진 자체가 바이러스성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때 감염이 되면은 이제 입술이 약간 간지럽거나 약간 아프거나 얼얼한 그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불편한 게 뭐 한 번만 딱 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재발이 돼서 불편하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예 안 걸리는 거. 그쵸.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접촉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만 네. 어쨌든 오늘은 그것 때문에 자주 재발이 되어서 입술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술 포진은 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냥 그 물집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손으로 만지지 않고만 해도 사실 자연 치유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났으면은 이제 그쵸. 되게 외관상으로도 좀 보기 안 좋고 어때요? 아픈 통증이나 이런 거. 아, 저는 통증이 심하진 않는데 그 생길 때 간지러움 이런 증상이 딱 심해요. 느껴지는 그 시기에 있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헤르페스다. 그래서 보통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보통 바르는 외용제를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래서 아시클로버라는 연고가 있고 그리고 리바비린이라는 성분의 또 외용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항바이러스제, 그런 외용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런 걸 쓸 때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물집이 생기기 한 6시간 전이나 아니면 한 24시간 전부터 입술에 약간 느낌이 와요. 간지럽거나 얼얼하거나 뭐 어떤 통증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약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기 전에 일단 좀 느낌이 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약을 발라주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이제 연고를 4시간 간격으로 바르시면 되고요. 깨어있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하루에 5번 정도 바르게 되는데요. 한 5일 정도 이렇게 발라보시고 뭐 안 나시면 5일 정도 더 발라보세요. 그리고 되게 5일 정도 발라보세요. 약장수가 탔나 너무? 발라봐. 아, 5일 정도 발라봐. 네. 리바비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번 정도 바르시면 되죠. 그리고 티로트리신이라는 성분의 외용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또 항균작용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술 물집에도 사용하고 또 다른 뭐 상처 외상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바를 수 있는 연고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 포진 같은 경우에 보통 물집이 생기고 난 뒤에 뭐 삼출물도 나오고 이제 딱지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한 1-2주 정도 이제 보통 저절로 낫긴 하잖아요. 바르는 약을 이제 발라주시면 훨씬 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고요. 너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먹는 약, 그 항바이러스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완전하게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뿌리 뽑는 근절하는 치료법은 아직 없어요.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보통 뭐 좀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던가 스트레스 그리고 뭐 면역력이 저하됐다던가 고열, 그 강한 피부 자극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게 재발되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한다는 그런 뻔한 아주 뻔하디 뻔한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종목이긴 하니까요. 네, 평소에 그런 이제 피곤하거나 좀 더 이제 그럴 때 더 잘 생기는 거니까 그런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너무 뻔하다. 아. 모든 질환은 관리니까요. 네. 치료보다는 관리. 네. 아, 그런데 그 주의해야 할 게 이제 전염력이잖아요. 보통 물집이 생길 때 아니면 생기기 전에 그 느낌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전염력이 있는 그 시기라서 그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옮기지 않도록 접촉을 피하셔야 되고요. 네. 시선도 피하게 되네요. 잠깐만, 아니야. 시선도 피하게 되네. 누구는? 아.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건강을 위하여. 무슨 입술 건강을
입질 건강을 위한. 이번 약 먹을 시간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약 먹을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이게 뭐야? 입술 건강. 입술 건강. 입술 건강.